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겠지만 거실에 배치된 소파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파는 단순한 가구를 넘어 풍수학에서는 집안의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실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소파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 쏟아지는 거실 소파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소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황금 비율에 부합해야 하며 거실의 크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소파는 기의 균형을 망가뜨리며 결과적으로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적인 사이즈는 거실의 약 3분의 2의 면적을 차지하는 정도로 이는 거실의 길을 원활하게 하여 재물운을 상승시킵니다. 두 번째는 소파 놓는 위치입니다. 소파는 거실에서 명당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방문자를 볼 수 있는 위치 또는 거실의 중심에 가까운 곳으로 문을 등지지 않고 앞을 향해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소파의 뒷면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소파 위치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여야 합니다. 이는 현관문을 등지지 않고 앞을 향해 앉아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파의 재질과 모양입니다. 자연 소재로 된 소파가 기를 모으는데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는 재물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브릭이나 목재 소파는 자연과의 조화와 따뜻한 에너지를 집안에 불어넣어 줍니다. 소파는 너무 딱딱하거나 무른 것보다 적절한 탄성을 갖춘 것이 좋습니다. 소파의 형태는 각진 모서리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와의 조화입니다. 소파와 거실에 있는 다른 가구들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소파가 거실의 중심이 되므로 나머지 가구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진 테이블보다는 원형이나 타원형 테이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물운 쏟아지는 거실 소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소파 하나의 변화로도 거실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 소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풍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